소아 척수강내 항암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소아 척수강내 항암 치료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개념과 목적. 사람의 뇌와 척수는 세 겹의 뇌척수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는 뇌척수액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백혈병과 림프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세포가 뇌척수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급성모구 백혈병 환자의 절반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척수강내 항암치료는 뇌척수액에 암세포가 도착하기 전에 요추천자를 통해 거미막내 공간의 뇌척수액에 직접 항암제를 투입하여 암을 치료하거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 방법으로 급성모구 백혈병뿐만 아니라 버킷 림프종, 림프아구성 림프종, 확산성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강내 항암치료는 뇌척수액 내 암세포에 직접 항암제가 도달하기 때문에 정맥내 화학요법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전신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전 준비사항. 진정술 시행 전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시술 과정과 방법. 환아가 움직이면 척수강내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통증 조절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먼저 진정술을 시행합니다. 진정술의 목적과 효과. 진정술이란 안전하고 작용시간이 짧은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아를 진정시킴으로써 통증이나 불편함이 동반되는 검사나 처치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전신마취와 달리 진정술을 시행받은 아이는 가볍게 잠이 든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시술 중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술은 환아의 통증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의료진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정확한 시술이 용이하기 때문에 CT, MRI 등 환아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경우 불편함을 동반하는 검사나 간단한 수술 등 다양한 의료 행위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술의 시행 과정. 주사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정맥 주입로가 필요합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아이가 충분히 진정되면 예정된 검사나 시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환아의 호흡 상태와 맥박 등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시술이 모두 끝나고 투여된 진정제의 약효가 사라지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서서히 회복됩니다. 척수강내 항암치료. 정맥주사를 통해 진정약물을 주입하여 환아가 진정되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오므려 몸을 새우등처럼 동그랗게 구부린 자세를 잡습니다. 의사는 바늘이 들어갈 부위를 소독한 다음 허리뼈 아랫부분을 통해 뇌척수막 속으로 바늘을 삽입합니다. 바늘을 통해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면 의사는 먼저 뇌척수액의 일부를 채취하여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한 후 바늘을 통해 항암제를 주사합니다. 항암제 주입이 끝나면 바늘을 제거한 다음 드레싱을 하고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4시간 동안 베개를 베지 않고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아가 진정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졸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8시간 정도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시술 후 진정약물 사용으로 졸려하거나 음식물 섭취 시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1세 미만으로 너무 어리고 배가 고파서 많이 보챈다면
의료진의 판단 후 음식물 섭취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토하거나 열이 나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일부 환자에서는 진정 상태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며 시술을 모두 마친 후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 당일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시 보호자가 잘 관찰하고 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등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아 척수강내 항암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